네, 안녕하세요. 도시와 경제 플러스입니다. 한 주간의 주요 이슈 또 트렌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매주 같은 분 모셨습니다. 김예림 변호사님 모시고 또 한 주간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변호사님. 매주 만나가지고 촬영은 하는 것 같긴 한데 요즘에 이슈 관련돼가지고 픽한 내용들 있으시면은 또는 최근 부동산 투자 트렌드 뭐 있는지 좀 이야기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요즘에 좀 부동산 시장이 좀 많이 분위기가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문의를 좀 정말 많이 주시는데 특히 뭐 분양이라던가 뭐 재개발 재건축 관련된 입주권 문제라던가 이런 것들 항상 문의 많이 주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저는 이제 법률 쪽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소송이라는 거는 별로 경기를 안 타는 면은 있는데 제가 이제 재개발 재건축 부동산 전문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좀 경기를 타요. 그래서 이게 부동산 시장에 어떤 사업들이 가야 분쟁이 발생하는 거라서 최근에 조금 이제 시장이 살아나는 분위기가 있으면서 좀 문의가 는 것 같긴 해요. 최근에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뀌었다라는 것들을 실무적으로도 감지를 하고 계신데 지금 말씀하신 건 재개발 재건축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오늘 관련돼서 픽한 내용이 그쪽인가요? 뭐 어떤 내용을 픽하셨죠? 맞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종부세 관련해서 판결이 하나가 나왔어요. 재개발 재건축 그 관련해서.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에는 1+1 분양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투기 수요를 차단하려고 이제 그 한 사람이 한 구역에 여러 채 갖고 있어도 하나밖에 입주권을 안 주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큰 거 가지신 분들은 조금 그 문제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입주권 하나밖에 못 받으면 예를 들어 건물 갖고 있다가 뭐 아파트 한 채로 바꾼다라고 하면 누가 사업을 원하겠어요. 그렇죠. 이런 분들 동의나 이런 것들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1+1 분양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 아무 때나 받는 게 아니라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이제 분양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도시정비법에 정해져 있는데 그 가지고 있는 종전주택에 감정평가한 금액이 있어요. 그 종전자산평가금액이라고 부르는데 이 금액의 범위 내에서 이제 두 채를 받거나 아니면 주거 전용 면적, 지금 가지고 있는 거에 요거에 이제 범위 내에서 두 채를 받는 건데 예를 들어서 내가 새 아파트 59형과 84형을 받고 싶다. 근데 이제 59형 분양가가 3억이고 84형 분양가가 4억이다 라고 하면은 합치면 7억이잖아요.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그 주택의 종전자산평가금액이 7억이 넘어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또는 주거 전용 면적이 두 개 합한 금액이면은 143제곱미터거든요. 이거를 넘어서면 이제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 그동안은 사실 1+1 분양 조건만 되면 무조건 받는 게 이득이라고 생각을 하셨죠. 그렇죠. 왜냐면 두 채 받으면 어쨌든 프리미엄도 더 누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종부세가 다주택자에 대해서 강화가 됐잖아요. 지난 정부 때. 그렇게 되면서 갑자기 한 채 갖고 있던 사람이 1+1 분양 신청을 해버리면 두 채를 가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주택자가 되면 종부세가 상당히 부담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강남 단지들, 그 당시에 이제 반포 1주공 이런 데들은 1+1 분양 신청했던 분들이 종부세 부담을 견디지 못해서 한 채로 좀 바꿀 수 있게 해달라라고 해가지고 분양 신청을 다시 받는 일까지 있을 정도로 약간 트렌드가 바뀌었었죠. 근데 이거 관련해서 이제 이거 좀 부당하다라고 해가지고 행정법원에 소송이 제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원래 한 채였으니까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그 분양 신청을 통해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통해서 두 채를 받기 위해서 이제 1+1 분양 신청을 한 거니까 사실 이게 투기 목적이 없지 않냐라고 해가지고 종부세를 2주택자 기준으로 중과하는 거는 부당하다라고 해가지고 소송이 제기가 됐는데 결국에 이제 패소를 한 거죠. 그 이유는 사실 이제 1+1 분양 신청하신 분들은 원래 그 1주택 분양 신청 할 수도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 채를 굳이 받으려고 했다는 거는 뭐 투기 목적이 아예 없다고 볼 수도 없고 그리고 엄연히 2주택자인데 이거를 뭐 그 1주택자로 볼 만한 근거가 없다라는 게 요지로 보시면 되는데 그렇게 해서 어쨌든 간에 종부세 그 산정하는 기준에서는 다주택자로 인정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그 1+1 분양 관련해가지고 좀 주의할 점을 말씀을 드리면 이게 그
1 플러스 1 분양이라는 거는 내가 원래 한 채를 받을 수 있는데 거기다 추가적으로 한 채를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네. 그래서 이 추가적으로 받는 한 채 같은 경우에는 60제곱미터 이하만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전 고시라는 절차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전 고시가 나면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때부터 3년 내에 전매가 안 돼요. 만약에 이때 전매하시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좀 이렇게 좀 강력하게 규제를 하고 있다라는 점을 아셔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공덕자이나 이런 것들 제가 말씀드렸는데 네. 이게 대부분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는 그 입주하고 이전 고시 바로 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네. 여러 가지 이제 조합원들의 권리 의무나 관련된 소송들이 있기 때문에 한참 만에 이제 이전 고시가 나는 경우가 많은데 공덕자이 이런 데도 지금 8년째 등기 안 나거든요. 그러면은 이전 고시부터 3년 안에 전매를 못 하는 거니까 여기는 뭐 10년 넘게 이제 보유하고 계셔야 그때서야 전매가 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부세나 뭐 이런 것들 다투게 된 원인도 좀 부당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이제 내 의지대로 팔 수 없는 주택을 가지고 이제 다주택자의 주택수로 합산을 해서 뭐 세금을 중과세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좀 부당하다라는 이제 그 이유에서 이런 그 소송이나 뭐 이런 것들이 제기가 된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상담을 많이 하다 보면은 1 플러스 1 관련해서 많이 묻는 질문이 자녀한테 이거 한 채를 떼서 증여하고 싶다 이런 것들을 많이 물으시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2주택자가 돼버리면은 뭐 세금이나 이런 것들이 규제가 많기 때문에 근데 이게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냐면은 공유 지분으로 주게 되거든요. 그러면 2주택을 다 두 분이 공유하게 되는 거죠. 증여를 받은 사람과 증여를 한 사람이. 그래서 이걸 따로 떼서 이제 한 채만에 딱 주는 건 안 된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유권 이전 등기 되고 나서 3년 안에 못 팔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제 공유로 갖고 가시다가 이 3년이라는 기간이 지나면은 지분 교환을 해서 각각 별도 등기로 만드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이때 지분 교환할 때 이제 세금 발생이나 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는 있는데 동등한 가치에 이제 지분을 교환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활용하셔가지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하실 수밖에 없죠. 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제가 또 하나 이슈가 되는 것들은 이게 그 북아이언 뉴타운 중에 한 구역이에요. 근데 이거를 비슷한 분쟁을 겪는 데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서 한번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 1 플러스 1 분양을 하기는 하는데 이제 그 1 플러스 1 중에 플러스 1 추가 주택을 조합원 분양가가 아니라 일반 분양가의 90%로 분양하겠다라고 한 거죠. 그럼 이거 받으시는 분들은 사실 조합원 분양가로 받아야지 이득이 있는데 이게 그 일반 분양가에 거의 가까운 가격으로 받았을 때 시세 차익이 굉장히 줄어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반발을 하시는 거죠. 근데 이게 보면은 그 사실 조합원 분양가로 분양하는 게 맞다고 보여요. 그래서 이런 것들 소송하시면은 충분히 조합원 분양가로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비슷한 분쟁을 겪으신 분들은 뭐 이제 문의 주셔서 그런 부분들 법적 검토해서 소송하면 승산이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도시정비법에 보면은 1 플러스 1 분양 같은 경우에는 조합이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안 주는 조합들도 있기는 있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주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분양가를 어떤 걸 보고 결정하냐. 그래서 조합원에게 분양하고 남은 자녀분을 일반 분양할 때는 주택법에 따라서 가격을 정하는데 이게 1 플러스 1 분양은 조합원 분양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도정법에 따라서 분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합원 분양가로 주도록 되어 있는 규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소송을 하시면 조합원 분양가로 받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라는 점이 있죠. 네. 그렇군요. 지금 뭐 분양 관련돼가지고 자세한 내용들이나 상담들이 좀 필요한 내용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개개인별로 갖고 있는 그런 사안들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관련돼서 좀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하단에 전화번호 나가고 있으니까 이 번호로 연락 주신 다음에 김예린 변호사님하고 상담을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와 경제.